코리아 넘버원 유튜브 채널 왔다 왔어. 진행자 왔다입니다. 왔다는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에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조계사를 찾은 이유는 한국불교의 170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이곳 조계사에 불교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자 찾아왔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는 국화꽃으로 입은 부처님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 정문에는 무게가 무려 600kg 서해가 정하근님이 쓰신 대한불교 총본산 조계사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들어가는 입구에 사천대왕의 모습이, 일반적인 사찰에서는 목재로 되어 있는데 철판이에요. 철판 금속재로입니다. 독특하고 특이하고 아주 문양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정말 특이하고 독특하고 이색적인 한국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는 과연 얼마나 오래된 사찰일까? 천년고찰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국불교 조계종의 총본산 조계사는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1910년 일제강점기 때 스님들께서 불교 사주와 민족 자존 회복을 위해서 염원하는 의미에서 처음에 각황사라는 사찰을 창건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일반적인 사찰에서 많이 볼 수 없는 기이한 동물의 모습에 국화꽃을 다 입혔습니다. 무시무시한 공룡입니다. 엄청나게 큰 공룡의 털은 전부 국화꽃입니다. 아, 특이하고 독특하네요. 이색적입니다. 스님도 부처님도 공룡도 다 국화꽃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가부좌를 하신 부처님의 옆에도 국화꽃이 만발하였습니다. 백만송이, 천만송이, 만만송이, 일흑송이의 국화꽃으로 둘러싸인 부처님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금박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특이한 행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서울의 사대문 안에 있는 한국 불교 조계종의 총본산 조계사의 모습입니다. 조금 있다가 대웅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만은 지금 바로 앞에 보이는 이 나무는 500살이 된 흰 소나무입니다. 일명 백송이라고 하는데 조선 초기에 심어놓은 듯합니다. 아, 오래된 나무이고 세월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조계사는 1910년에 각황사로 시작해서 1937년에 삼각산에 있던 태고사를 이쪽으로 옮기는 형태로 해서 조계사의 재창건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총본산 대웅전의 건물은 1938년 10월 25일 날 준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지금 부르고 있는 조계사는 1954년 불교 정화운동이 일어나면서 개명을 돼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대웅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웅전에 큰 행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수없이 많은 불교 관여된 사람들이 자리를 함께하고 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참여하는 대상은 아니고 잠시 대웅전의 모습만 관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웅전에도 역시 부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 조계사에는 수없이 많은 이렇게 꽃들이 많네요. 제가 이름 모를 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 엄청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서울의 종로에 있는 수송동입니다. 서울의 한복판이죠. 바로 옆에 얼마 떨어지지 않아서 경복궁이 있으니까, 옛날에 여기 사찰이 있었으니까 엄청난 경이로운 일입니다. 궁 바로 옆에 사찰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십시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행사에 참여해서 기도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대웅전의 앞에는 오래된 나무가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별도의 기록이 없어서 그냥 쳐다보고 지나가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아, 엄청나네요. 아, 여기도 부처님이 누워 계신데 그 아래에 꽃들이 있고 옷은 국화꽃으로 입었습니다. 아, 독특하고 특이하고 이색적이고 서울 한복판에 있는 조계종의 총본산에서 이런 모습을 하시고 계십니다. 아, 낭만과 생각의 범위를 완전히 뛰어넘습니다. 평범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극락전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시고 계십니다. 쭉 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시고 계십니다. 아마 식사 전에 하는 기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여기는 종과 복이 있는 범종로입니다.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있는 한국 불교 조계종의 총본산 대웅전의 모습을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아, 내용을 보니까 불교 대학에 어떤 행사가 있는 듯합니다. 바로 대웅전 앞에는 거대한 나무와 국화꽃과 그리고 핑크 뮬리라는 꽃이 있습니다. 행사장 같기도 하고요. 아, 이것이 바로 핑크 뮬리라는 꽃입니다. 행사에 참석하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아름다운 자연의 꽃의 모습도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계사는 독특합니다. 자연의 아름다운 색을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불교대학과 그리고 관음전. 네, 관음전 쪽은 촬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하지 않고 외관만 잠시 보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간간이 사람들이 안에서 나오고 있고요. 관음전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안쪽에서 기도를 하시는 듯합니다. 일반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대웅전 앞에 있는 거대한 사리탑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엄청나게 크네요. 만들어진 지 꽤나 오래되어 보입니다. 사리탑 앞에 사람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사리탑은 일반적으로 손님들의 사리를 모셔놓은 곳입니다. 향을 피우는 촛불을 태우는 곳도 있습니다. 자신의 염원을, 바람을, 희망하는 것을 담아서 향에 촛불에 태웁니다. 중대를 가니까 또 건물들이 나옵니다. 아, 여기가 식사하는 곳인 것 같습니다. 쓰레기장을 집하는 곳도 나오고요. 주차하는 곳도 나오고 지하입니다. 설림원이라는 장소입니다. 이쪽은 불교 대학이 운영되는 곳인 것 같습니다. 건물들이 많아요. 도심에 있기 때문에 사찰의 건물들도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실에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건물을 왔다 갔다 하고 계십니다. 대웅전 앞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불교와 관련된 행사를 하시고 계십니다. 오래된 항아리에 음식을 담아 놓은 듯 합니다. 아, 여기는 나무들이 전부 다 현대적이에요. 국화꽃에 핑크물리에. 이쪽은 또 사람들이 뭔가 이벤트 행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국화꽃 옷을 입은 곳이 많습니다. 여기 그리고 국화빵을 팔고 있습니다. 하나 사 먹겠습니다. 1,000원에 4개 줍니다. 예, 사서 먹었습니다. 지나가는 길은 이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돼 있고 연못에도 꽃이 있습니다. 대웅전 옆으로 500년 넘은 백송이 자리하고 부처님의 인자하신 모습도 보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에 있는 한국불교의 총본산인 조계사를 들렸습니다. 불교 1700년 역사에 총무원으로 해인사와 송강사, 통도사 등의 삼보사찰과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5대 정멸 보군과 전국에 3천여 개의 사찰을 관장하면서 성녀 1만 2천여 명이 소속되어 있는 초계종의 총본산입니다. 여기에는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과 불교중앙박물관, 공연장, 국제회의장 등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모습도 독특하고 백송도 있는 조계사, 특이하고 이색적입니다. 감사합니다.